항상 바텀이었는데 건희 오빠가 항상 평화롭게 지켜주셨고 또 저를 따라온 재우비를 오빠가 우리 식당에서 만나셨어요. 영생의 말씀은 영식이 오빠가 참 이끌어 우리를 모두를 이끌어 가셨고 영식이 오빠 말대로 정말로 한탕주의였던 건희 오빠를 재우비가 여기 온 재우비가 실제 오빠는 녹아다 녹자도 몰랐어요. 항상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셨고 참 생활도 어려웠는데 그때 재우비가 데리고 다니면서 녹아다라는 그 일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실제 생활을 형편을 참 재우비가 데리고 다니면서 해결을 해주셨고 그때마다 오빠는 참 즐겁게 일하는 게 이렇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항상 제 옆에 계시는 건희 오빠 어떻게 친오빠처럼 이렇게 오빠하고 나 사이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사이는 어떻게 이렇게 오빠 좋은 사이입니까? 내가 오빠라고 건희 오빠 이름을 이 세상 태어나서 오빠 오빠 제일 많이 부르고 제일 많이 따랐고 그런 오빠였는데 오빠가 이렇게 평생 지금도 일요일마다 이수기하고 항상 일요일마다 우리 아파트에 오셔서 저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오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편하게 잘할 수 있었고 참 오빠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건희 오빠가 이렇게 떠나니까 저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유가족들 이수기와 같이 손잡고 교회 생활, 오빠의 남은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건희 오빠, 건희 오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배. 건희 형님은 그 정규화 모임에서 영식 형님과 함께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님이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고 형제들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을 누렸던 그 마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슴 속에 다 새겨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한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형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된 그런 형님입니다. 형님이 육체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형님의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격은 교회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영세 형님 말씀처럼 형제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런 교회 생활이 앞으로 더욱더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건희 형님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